2023년 그 지방직 일행직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네.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90점 넣었습니다, 평균. 성격이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고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좀 사회에 괜찮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이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을 좀 관리를 통해서 아우를 수 있는 직렬이고 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일행직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돼서 일행직을 선택했습니다. 영어의 이동기 교수님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문법 같은 경우엔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따로 발췌를 해서 그것 또한 매일 보려고 노력했고 독해 또한 하프모의사를 통해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규대 교수님이요. 행정학도 영어와 비슷하게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학도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좀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 공부 시작을 행복합시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복습함으로써 나중에 좀 큰 도움이 됐고 미러링이라는 강의를 통해서도 기출문제 같은 주제를 다르게 느낄 수 있음으로써 이번 시험에서도 모르는 워딩들이 나왔었는데 크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공무원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고 주변인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한 사이트여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일단 모의고사가 제 위치를 경쟁자들하고 비교함으로써 좀 동기부여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수험생활 하는 동안 합격도 좋겠지만 저렇게 기쁨을 좀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좀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시기면 되게 불안하고 막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정학이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모의고사 때도 나오지 않던 100점을 시험장에서 받아왔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곧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저도 체감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장에서 OMR 제출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